안녕하세요. 딱지를 접어볼게요.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. 먼저 한 장을 뒤집어서 놓고 3등분을 해볼게요. 이쪽을 접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접어줍니다. 이렇게 3등분한 색종이 한 장이 있고 또 다른 한 장을 먼저 접어놓은 색종이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더 정확하게 접을 수 있어요. 위로 접고 아래로 접어서 이렇게 놓아줍니다. 색종이를 먼저 노란색을 위에서 아래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은 밑에서 위로 접어줍니다. 아래에서 위로 접었고 이거 보라색도 똑같은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또 반대쪽은 아래에서 위로 접어주세요. 자, 그럼 옆으로 돌려서 한 장은 옆으로 돌리고 한 장을 노란색 위로 올려서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어줍니다. 마지막 장은 꾹꾹 누른 다음에 이 틈 사이로 쏙쏙 끼워주세요. 그러면 고정이 돼요. 꾹꾹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줍니다. 딱지가 완성됐어요. 딱지 한 개를 놓고 다른 딱지로 이렇게 쳐서 뒤집는 놀이를 해보세요. 뒤집혀라! 얍! 재밌게 놀이하세요.